총리 공관 100m 앞에 왔습니다. 대통령 노리하는 공범자 황교안 총리에게 우리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큰 함성으로 보여줍시다. 5초간 함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범자 황교안은 물러나라! 그만해라! 공범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공작정치 중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총리 공간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돈 받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부터 탄핵 이후에 촛불 집회는 나 돈 받고 나온다더라 하는 카톡글이 전국에 퍼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공작 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공작 정치 중단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공범자 황교안은 물러나라!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세월호 7시간을 공개하지 않은 박근혜, 우리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를 구속하라!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데 행동대장 노릇한 황교안 총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은 물러나라! 대통령이 탄핵됐다면 함성은 이렇게 약하게 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초간 함성은 다시 외치겠습니다. 10초간 준비되셨나요? 네! 10초간 함성! 하나, 둘, 셋! 네! 예, 이 함성은 우리가 시작한 시민혁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결의의 함성이죠? 그럼 외쳐보겠습니다. 시민혁명 완수하자!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공범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7시간 심판하자! 세월호를 인양하라! 네, 그러면 정의당 윤소아 의원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저 세월호 당내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영재 의원 현장 보고를 갔다 왔습니다. 4월 16일 행적 중에 가장 중요했던 김영재의 청문회 거짓말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4월 16일 김영재 의원이 자기 장모를 치료했었다고 그 시간에 9시 했던 부분을 청문회 와서 이야기했고 그 치료를 끝내고 골프 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저는 그 안에서 2014년 4월 진료기록 부모도 가져와라 했습니다. 보자. 그런데 거기는 뭐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하도 돈 많은 사람 특권층 많아서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차트를 기록하고 그것을 사인한 의사의 필적이 4월 16일 날 9시에 자기 장모를 처방했다는 처방전 그 김과 그 4월 달에 옆에 쭉 펴놓고 지금까지 다른 환자들을 처방하고 사인했던 김이라는 사인이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본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주겠다고 버텨서 특검팀을 불러서 특별검사에서 그 시간을 그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필적이 다르고 안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7시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시간에 해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4월 16일에 그 비밀을 부른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지켜봅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016년 12월 9일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확히 달래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국민의 승리는 2014년 4월 16일 저 맹골수도 저 팽목 수십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의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 원원들의 요구와 절절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역사적 소명을 줬기 때문에 12월 9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이곳까지 온 것은 우리 아이들의 그 열망을 안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행렬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황교안 권한 대행이 경거망동하고 월권을 하고 오히려 이런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비호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우리 유가족 제비의 손들 여러분으로 부족하고 죄송합니다만 늘 같이 가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김장수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그 심정과 이 부분을 국회에서 항상 잊고 정의당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새로운 특별법, 제대로 된 특별법 다시 만들어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국민의 힘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행진 대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무대로는 전체를 듣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의 중앙 무대로 방송 전체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곡 외치고 전체 중앙 무대가 하는 집회를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공범자를 처벌하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공작 정치 중단하라! 세월호 7시간 공개하라! 김기춘 우병우를 구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중앙 무대에서 같이 하면서 오늘 집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